전설의 신발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한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사이즈 팁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번 포인트 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에 발매한 나이키 헬로키티 콜라보 제품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콜라보 제품은 귀엽다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신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박스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가와이. 키티 특유의 컬러랑 이 리본으로 귀엽고 특별한 박스인 것 같은데요. 수우시랑 리본, 여기도 수우시랑 리본, 수우시 리본, 수우시 리본. 박스를 열어보면 어머, 속지도 너무 귀여워. 키티 얼굴이랑 수우시랑 리본이 마구마구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신발을 또 빼보면 박스 안에 까꿍 키티가 윙크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 박스를 샀는데 신발이 왔다고 할 정도로 정말 나이키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신발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나이키 프레스토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나 덩크 같은 제품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또 컬러가 핑크 컬러로 나왔으면 더 예뻤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을 의류들이 발매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바지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을 다 구매를 했는데요. 원래 이 콜라보는 나이키의 그 전 CEO인 마크 파커가 헬로키티 30주년을 기념해서 2004년에 발매가 되기로 했던 건데, 원래는 4가지 컬러로 500혈레가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아예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델을 가족이랑 친구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에게만 줬대요. 그러니까 FNF로만 나눠갖고 정식 발매는 하지 않아서 그게 좀 전설의 신발이 되어버렸는데, 드디어 그 헬로키티 모델이 18년 만에, 욕한 거 아니고요, 18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정식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 프레스토는 대표적으로 나이키의 그 여름을 상징하는 신발로 유명한데, 그래서 프레스토에는 통기성이 좋은 메쉬랑 얇은 네오프렌 소재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키티 프린팅이 들어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안감 소재 있잖아요, 요거는 이 어퍼 소재랑 같은 소재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벨벳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신발의 전체적인 외형은 삭스 슈즈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양말을 신지 않고도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땀이 찰 수도 있으니까 안에는 이렇게 통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에어스페이스 메쉬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땀이 아예 안 차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어퍼에 보시면 수우시가 크게 자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는 착화를 하면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이 토캡 부분에 실리콘처럼 느껴질 만한 플라스틱 소재를 한 번 더 덧대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턱 부분에는 실리콘 소재의 빨간 귀여운 리본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이 두툼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나름 퀄리티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슈레이스 를 보시면 이 흰색 끈이랑 대비되는 빨간 에글리스로 키티를 또 형상화했고, 또 옆에 보시면 이 미드솔에 나이키 수우시 알파 프로젝트의 로고인 점 5개의 키티의 특징을 이렇게 컬러로 표현을 해줬어요. 다른 프레스토 제품 보셔도 여기에 점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컬러만 키티처럼 칠해준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센스 있고 귀엽다. 그리고 삭스형 신발은 고정력이 약해서 보통 힐컵 이 안쪽으로 지지해주는 소재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컨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컨버스 오래 신다 보면 뒤꿈치 막 까져가지고 안에서 그 딱딱한 고무 같은 게 막 깨져가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제 안쪽에다가 넣어주는데, 이 프레스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있다. 그리고 일반 프레스토는 여기 뒤에 나이키 로고랑 에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뒤에다가 이렇게 키티 얼굴을 넣어준 게 완전 대박이다. 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리본이랑 눈이랑 코랑 이 수염이 그 컬러만 칠해준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양각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입체감이 있고 귀도 쫑긋쫑긋 또 올라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이 신발은 뒤에서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기 편하게 이렇게 힐탑 고리도 달아줬는데, 힐탑 고리 가운데 보시면 스카치로 들어가 있고 아웃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발이 깔창이 또 그렇게 귀여운데, 이것도 한번 뜯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해랑 무지개랑 구름 안에는 리본 스루시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 콜라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프리스토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 어퍼랑 미드솔 사이를 본드로 묻혀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본드가 살살살살 올라오면서 본드 자국이 좀 티나고 TPU 소재가 사용된 톱캡 부분이랑 여기 힐컷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변색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30주년 기념 모델이 그리우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이 모델도 너무 귀여운데요. 솔직히 처음에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 약간 애매한데 저걸 어떻게 신어야 되지?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 더 귀여워서 저는 또 실착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팁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정 사이즈가 235고 보통 이제 덩크나 조던 같은 경우에는 반어브레스 245로 가고 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 사이즈 235로 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240으로 이걸 샀었거든요. 근데 직접 신어보니까 여기 앞부분이 좀 뜨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235로 다시 샀어요. 삭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신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좀 발볼이 좀 튀어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런닝하다 보니까 그냥 정 사이즈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발볼이 남들보다 좀 넓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프레스토 제품을 좀 비추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착화감은 프레스토답게 정말 정말 편하다는 거. 그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이 반팔을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나이키 스우시 그리고 에어 그리고 키티 얼굴이 이렇게 귀여운 뽀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스우시랑 키티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 반팔 티를 너무너무 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 신발을 살 그 계획보다 반팔 티를 노릴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신발까지 같이 사게 됐네? 이 반팔 같은 경우에는 뜯어보자마자 정말 놀랐던 게 그냥 일반 나이키 반팔이 아니라 나이키 랩에서 사용되는 그 도톰한 소재가 사용이 돼가지고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요 목 있는 부분 시보리도 잘 안 늘어날 것 같고 탄탄한 소재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핏도 예쁘고 세탁을 했을 때 또 변형도 적을 것 같고 앞에 있는 프린트랑 뒤에 있는 프린트 있잖아요. 요것도 그냥 단순 프린트가 아니라 고무나염으로 해서 더 퀄리티가 있다. 짜치지 않는다. 저는 M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좀 크게 나와서 M 사이즈는 100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미디엄이나 라지로 가시면 좀 박시하게 하이실 정도 룩으로 연출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이즈감이 저한테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후드도 구입을 했거든요. 사실 요거는 좀 가격이 나가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게 됐냐면 반팔 사려고 오프라인 선착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1시간 동안 기다린 게 아까워서 이 후드도 같이 구입을 해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괜찮다. 후드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키티 얼굴이 엄청 많이 프린트되어 있고 앞에 스우시가 자수로 들어가 있고 후드끈 에글릿에도 이렇게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줬고 이 후드가 짱 귀여운 게 뭐냐면 모자 뒤에 키티 리본이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포인트가 되게 귀엽다. 근데 이거를 제가 딱 펼쳐보자마자 오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빨간색 물감 같은 게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 키티 리본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묻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세탁을 하면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안에는 이렇게 기모안감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헤비웨이트로 느껴질 만큼 도톰한 소재라서 후드각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 모자를 썼을 때도 되게 예쁜데 모자를 쓰면 딱 이렇게 리본 포인트 딱 각도 잘 살아서 예쁜데 이 후드도 굉장히 넉넉해서 얼굴을 다 감싸주는 이런 핏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후드를 또 이렇게 뒤로 하면 여기 리본이 이렇게 딱 포인트로 보이면서 너무 귀엽죠? 후드의 키티 얼굴이 너무 요란해서 나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후드가 굉장히 넉넉하고 각이도 잘 잡혔기 때문에 겨울에 이 후드 위에다가 아우터를 걸치고 모자만 딱 빼줘가지고 이 모자로만 포인트를 줘도 예쁘겠다. 그리고 이 후드 패턴이랑 똑같이 해서 바지도 하나 나왔는데 저는 아쉽게도 제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 샀는데 또 그거를 세트로 같이 입어주면 그것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사실 이 세트를 다 사려면 46만 6천 원이라는 거 너무 비싸다. 그리고 웃긴 게 공식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후드랑 바지랑 세트랑 입혀놓고 신발도 있잖아요. 근데 신발을 이걸 안 신기고 코스를 신겼어. 올백 코스를. 자기들도 생각하기에 이 신발에 후드에 그 바지까지 하면 너무 투머치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왕 신기는 거 신발도 같이 신겨주지. 그래서 저는 요 세트 중에서 하나만 추천을 해보자면 안에 입은 반팔 티. 왜냐면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뽕 빼면서 입을 수 있고 너무 그렇게 투머치한 디자인이 아니라서 데일리하게 무난하게 휘뚜루마뚜루 걸칠 수가 있다. 거기다가 재질도 괜찮다. 근데 이 반팔이 이 세트 중에서 리셀가가 가장 많이 붙었다. 역시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헬로키티 컬렉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류는 많은 곳에서 발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품절이라서 리셀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공홈에 거의 전 사이즈가 남아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이키 헬로키티 콜라보 제품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